요새 기름값도 오르고 식비도 오르고 살기가 요새 팍팍합니다. 월급 빼놓고는 다 오르는 것 같아요. 요즘에 계절도 바뀌어서 옷도 사야 되는데 너무 옷값이 너무 비싸요. 계절이 바뀌면서 아이들 옷 교체 시기가 돼서 왔어요. 여기 오면 일단 종류도 많고 가격도 좋고 그래서 여기를 자주 옵니다. 저희 매장은 돌전 후 베베 사이즈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키즈 사이즈, 중학교, 고등학교, 주니어 사이즈까지 전 연령대 옷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간절기에는 이런 거, 새끼들 이런 거 입혀도 되고요. 올겨울은 많이 춥다고 하니까 도톰한 거 이런 걸로 해서 친구 입히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건 또 크리스마스 때 맞춰서 그렇게 입히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신생아기에는 성장 속도가 빠르고 신체 활동 범위가 작아 큼직한 옷을 입혀도 무방하고 유아기 이후는 성장 속도에 맞춰 활동하기 편한 옷으로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쁜 옷 사서 너무 기분 좋아요. 양말이랑 드레스, 맨투맨, 바지, 뭐 티셔츠, 원피스 정말 다양하게 샀는데 10만 원도 안 된 가격에 사서 진짜 득템한 것 같아요. 일단 시중보다 30, 40% 가격이 저렴해서 너무 좋았고 옷 질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여러 종류의 옷이 있어서 골라보는 재미가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는 구제옷을 파는 빈티지 샵인데요. 해외에서 직수입한 상태 좋은 새 옷 같은 옷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다양한 브랜드들과 한정판 옷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젊은 층 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디자인은 다양하게 젊은 층부터 어른분들 옷들까지 연령대 상관없이 이렇게 진열하고 있습니다. 저 SNS 보고 이쁜 옷들 많아가지고 한번 구경 왔어. 둘러보니까 옷 종류도 많고 가격이 진짜 싼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원하는 스타일 있으신가요? 아주 좀 캐주얼한 스타일 찾고. 아, 캐주얼한 옷. 혹시 뭐 평소에 어떤 뭐 선호하시는 색깔이나 이런 거, 색상 있으실까요? 저는 좀 무채색을 선호하고. 무채색 좋아하세요? 그래도 이런 회색, 네. 이렇게 입으셔도 되게 괜찮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무채색 옷에 이렇게 정장 블레이저 자켓에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간 이 둘의 조합이 되게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피팅룸으로 보면 피팅룸 저쪽에 있어요. 네. 네, 마음에 들어요. 제가 원래 옷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옷 고르기가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직접 추천을 해주시니까 새로운 스타일의 옷도 입어볼 수 있어서 옷을 고르는 거에 흥미가 생긴 것 같습니다. 내
한 바퀴 돌아 돌아. 아 괜찮네. 귀엽나요? 귀여운데? 다섯 벌 해서 53,500원이에요. 저 오늘 패딩 하나랑 코트 하나랑 블라우스 두 개랑 원피스 하나 샀는데요. 한 53,000원 정도 나왔으니까 엄청 싸게 산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습니다. 옷이 전체적으로 상태가 좋았고 또 깨끗해가지고 만족스러워요. 디자인이나 컬러 같은 것도 특이한 것도 많고 좀 평소에 다른 가게에서 접해볼 수 없는 그런 옷들이 많아서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기증받은 물건을 저희가 판매해서 그 판매 수익금으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매장입니다. 먼저 장애인들은 저희가 정년까지 보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우리 장애 근로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하고 또 이웃 주민들에게는 기증받은 물건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요즘 환경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버려지지 않고 이 물건들을 재활용할 수 있어서 친환경적인 물건들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청소할 때는 눈에 보이는 곳뿐만 아니라 안 보이는 곳도 꼼꼼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네, 안쪽으로. 네. 이면서 안쪽에다. 이 일이 체력적으로는 힘들지만 그래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좋고 또 맡은 업무를 잘 해낼 수가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보람이 가득 찹니다. 저는 월급을 받으면 저축도 하고 맛있는 거 사 먹기도 하고 부모님한테 선물도 하고 책도 사고 있습니다. 요즘 일자리고 구하기 어려운데 여기 들어와서 참 좋습니다. 어머니, 이게 지금 이 브랜드가 밖에 살락하면 한 2, 30만 원 줘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 17,500원 팔고 있어. 싸죠, 그죠? 싸잖아. 17,500원이면, 그죠? 요거는 사이즈가 90이라서 어머니 날씬하시기 때문에. 괜찮은 물건도 많고 아무래도 기부받은 물건들을 싸게 팔다 보니까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메리트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子供の おもちゃですとか洋服などもたくさんあるのでよく買いに来るっていうのとあとお家の整理をして子供の使わなくなったおもちゃなどをこちらに寄付しによく来ます。 어떨 때는 좀 물품이 참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저렴하면서 제가 제기는 참 그 기분도 정말로 득대만의 기분 그렇습니다. 물건도 좋고 여 직원들 보면 삭삭하고 참 친절합니다. 뭐든지 우리 모르는 거 물으면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이 물건을 삼으로 인해서 좋은 일에 또 봉사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알뜰하게 사서 따뜻한 가을 보내세요.